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 성범. 준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그런 준주의 길을 이끄는 성스러운 책, 규범과 훈계와 지침과 안내와 또는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나누는 대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The Imitation of Christ. 모두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주 성범 1권과 2권은 모두 함께 읽었고요. 저희는 지금 3권, Internal Consolation, 내적 위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from within,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다. 밖으로 찾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가지면 바로 그것이 위로인 것이다. 모두 쉬운 9장으로 59 chapters, 상당히 긴 내용으로 이어지는 제3권인데요. Book 3. 한마디로 그대는 예수를 가졌는가? 그대 안에? 라는 그 질문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3권은 이어지고 있죠. 이번 시간 그 18번째 장인데요. The 18th chapter. Temporal sufferings should be borne patiently after the example of Christ. 우리가 temporal suffering, 잠시 받는 고통, temporal, not permanent, not everlasting,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 temporal sufferings, 일시적인 고통들은 should be borne patiently, 인내심으로 borne, bear, 감내되어야 하는 것이다,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After the example of Christ,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그런 모진 suffering, 고난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example, 그 표양, 모범, 예를 본받아 after the example of Christ, 바로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책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자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의 진솔한 탄원과 예수님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서 맑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고통이나 모두 달게 받겠나이다 하는 그 제자의 말씀을 함께 새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예를 그대로 본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temporal sufferings, 일시적인 고통들, 지금 오늘 2020년 4월, 오늘이 마침 부활절 날인데요. 여직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조그마한 microbe, 그 미생물인 코로나19라고 했던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Temporal sufferings,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그렇게 지나갈 그런 고통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after the example of Christ, 그런 그리스도의 표양에 따라, 예에 따라, 그런 모범에 따라 bear patiently,
인내를 갖고 견인하라, 참고 견뎌라. 그런 내용을 우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열게 되는데요. The voi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 My child,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I came down from heaven for your salvation.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너희 구원을 위하여. Your salvation.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for you.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으시는 분이다. 너를 위하여. For your salvation, 그대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 구원을 위하여 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도록 나는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And took upon myself your miseries. 그대의 그런 곤란한, 그런 비참한 모든 고통들을 took upon myself, 내 스스로 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받아진 것이다. Not out of necessity, but out of love. 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That you might learn to be patient and bear the sufferings of this life without repining, without complaining. Do not repine. 그렇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너희들의 비참한 공공함을 내 스스로 모조리 내 십자가에 지고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에 대해서 without repining, 불평하지 말고 To be patient and bear, 참으며 감내하는 법을 배우라. 내가 받은 고통과 순환과 죽음과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으로부터 그대의 고통이란 것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깨닫고 bear it, 감수하라. 아들아, 딸아, 내 자녀야,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당할 곤욕을 치루었다. 그러나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오,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인내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고 현세의 공공,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시련, sufferings, 고난, 고통을 원망 없이 without repining, without complaining 그렇게 참고 감내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I came down from heaven for your salvation. And took upon myself your miseries, my cross. Not out of necessity, but out of love, out of charity, that you might learn to be patient and bear the sufferings of this life in this world without repining. 내 모습을 보고 배우라.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련을 겪게 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순환당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From the moment of my birth to my death on the cross, suffering did not leave me.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대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thee. 그렇게 The angelic salutation, 천사 인사말로 내가 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들게 되고 마침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그 순간부터 To my death on the cross,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Suffering did not leave me. Suffering did not stop. 내 평생 동안 고통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와 함께했다. I suffered great want of temporal goods. 일시적인 어떤 좋은 것들을 나는 가져본 적이 없다. Great want, great lack. 부족한 것이다, 늘. Often I heard many complaints against me. 나에 대한 불평을 많이 들었고, disgrace and reviling I bore with patience. 그렇게 모멸스럽고 나를 저주하고 악한 말들 하는 건 내가 모두 인내로 견뎌내었다. For my blessings I received in gratitude. 내가 축복하면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ingratitude, 배은망덕이 돌아왔고. For my miracles, blasphemies. 내가 기적을 행하면 신성모독이라고 나를 욕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병이를 걷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물 위를 걷고 불안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 모든 miracles 하면 사람들은 blasphemy,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나를 모멸하고 멸시하고 욕한 것이다. And for my teaching, scorn I received. 내가 가르치면 사람들은 scorn, 코웃음을 친 것이다. 그렇게 나의 생애는 suffering did not leave me. 여러 고통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 일생을 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순환과 죽음과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인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미 The Secret of the Rosary, 묵주기도의 비밀을 함께 모두 읽어보았던 것인데요. 내가 세상에 탄생한 그때로부터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참아 견뎌내지 않은 때가 없었다. 늘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였고 그것은 내가 구한바도 아니려니와 또 나를 거슬러 원망하는 소리를 늘 들었고 부끄러움과 욕을 모질게 받았다. 은혜를 베풀면 배은을 당하고 기적을 행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욕먹었으며 진리를 가르치면 코웃음을 샀던 것이다. 이렇게 나는 그대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그렇게 나는 세상을 지내고 떠나온 것이다. 돌아온 것이다. From the moment of my birth to my death on the cross, suffering did not leave me. I suffered great want, lack of temporal goods in this world. Often I heard many complaints against me. Disgrace and reviling I bore with patience because for my blessings I received ingratitude, for my miracles I received blasphemies, for my teaching I received scorn. 그렇게 나의 모습을 너희들이 잘 묵상해 본다면 너희들이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대가 불평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묵주기도 가운데서도 고통의 신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그리고 빛의 신비,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보다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이끄는 것은 고통의 신비,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준주성범 이 책 안에서도 토마스 캠피스 성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The Disciple, 그 제자, 바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될 법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또 나의 순환을 묵상하라. 그러면 너희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새로운 안내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The Disciple, 바로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이 귀한 제자가 또 어떤 말씀을 올리는가? Oh Lord, 주님, My God, My Lord,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Because you were patient in life, especially in fulfilling the design of the Father, it is fitting that I, a most miserable sinner, should live patiently according to your will, and as long as you shall wish, bear the burden of this corruptible body for the welfare of my soul. 지금 어떤 제자가 이 세상에서 이런 기도나 찬미를 올릴 수 있으랴. 참으로 아름다운 제자의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토록 인내하셨기에 특히 그 아버지의 계획, The Design of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fulfill, 성취하시느라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참아내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서 3장 16절, John 3:16.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새기는 바로 그 말씀을 이 제자, The Disciple, 우리의 귀감이 되는 이 제자는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죠. In fulfilling the design of the Father. 아버지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신 주님. 깨우친 제자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주님 덕분에 because, thanks to you, it is fitting, 이것은 합당합니다. That I, a most miserable sinner, 가장 비참한 이 죄인인 제가 should, must live patiently according to your will. 주님 뜻대로 제가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And as long as you shall wish,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뜻하신다면 bear the burden of this corruptible body,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의 짐들을 모두 감수하고 for the welfare of my soul, 제 혼의, 저라는 이 혼의 복지, welfare, 안녕함을 위해서 제가 이 썩어 없어질 몸을 잘 지고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깨달은 제자의 말씀인데요. 주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the design, 이미 예정된 그 수순을 모두 밟기 위해서 fulfill the design of the Father God. 일생을 두고 인내하며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아버지의 명을, 아버지의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셔서 이 일생,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으니 지극히 비참한 저 같은 죄인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참아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인생의 무거움을 지는 것, 이 없어질 몸을 제대로 잘 지고 가면서 제 혼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Oh Lord, because you are patient in life, especially in fulfilling the design of the Father, it is fitting that I, a most miserable sinner, should live patiently according to your will. And as long as you shall wish,
bear the burden of this corruptible body for the welfare of my soul. 당연한 일입니다. For though this present life seems burdensome, yet by your grace it becomes meritorious and is made brighter and more endurable for the weak by your example and the pathways of the saints. 주님의 그 모범과 성인들의 그 앞서가신 것을 저희 같은 약한 사람들이 본받고 지금 이 세상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세의 삶이 괴롭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은 주님의 은총으로 meritorious, 공로가 됩니다. 또한 당신의 모범과 성인들이 남기고 간 그 유적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the pathways of the saints, 연약한 저희도 참아갈 수 있게 됐고 그늘짐 없이 잘 감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For though this present life in this world seems unbearable, burdensome, yet by your grace, my Lord, my God, it becomes meritorious, and it's made brighter and even more endurable for us, the weak, by your example and by the pathways of the saints. 주님의 모범과 성인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가 더욱 굳건히 세상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But it has also more consolation than formerly under the old law when the gates of heaven were closed.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 하에서 살던 그때는 the gates of heaven were closed. 천국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When the way thereto seemed darker than now. 지금보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문이 더욱더 어두워 보였을 때, and when so few cared to seek the eternal kingdom.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영원한 하늘 왕국을 찾던 바로 그때, 그때는 지금보다 위로가 더 적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나마 더 나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 천국의 문이 닫혀있던 시대,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다 더 어둡게 보였던 그때에 비한다면, 또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었던 그 옛날에 비하면, it has also more consolation. 좀 더 위로가 있긴 있는 것이죠. 물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위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나마 옛날보다는 좀 나은 것인데요. 또한 천국 문이 닫혀 있었고 천국 가는 길이 애매하고 어둡고 천국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이던 교회 이전 시대, under the old law, 구약 율법 시대보다는 지금은 좀 낫다고 할 수 있겠죠. The just, the elect could not enter heaven before your sufferings and sacred death had paid the debt. 의로운 사람들, the just, the elect,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could not enter heaven, 하늘왕국에 들 수 없었습니다. Before your sufferings,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내실 때까지, 그리고 sacred death, 그 성스러운 죽음이 had paid the death, 우리 죄값을 모두 치르실 때까지, 그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택정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왕국에 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your sufferings and your sacred death, 주님의 그 순환과 고통과 신성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의인과 예수님 오시기 전의 구원될 사람들은
당신의 순환과 거룩한 죽음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천국행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Oh, what great thanks I owe you. 제가 주님께 얼마나 더 감사를 드려야 할지 끝이 없는 것이죠. Who have shown me and all the faithful. 저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The good and right way to your everlasting kingdom. 주님의 그 영존하는 왕국으로 가는 선하고 바른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하고 바른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길. The imitation of Christ. Your life is our way. And in your holy patience, we come nearer to you who are our crown.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의 말씀이 거룩하기까지 한 것이죠. Your life is our way. 주님의 생애가 저희의 길입니다. 달리 읽고 배우고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신 그 삶 자체, your life is our way. 우리의 도인 것입니다.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in your holy patience,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인내 속에 we come near to you.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Who are our crown.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월계관인 것입니다. 저희가 hereafter, 여기 너머에서 쓰는 그 왕관, 그것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다름 아닌 The Christ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our crown. 우리가 깨닫는 순간 바로 쓰게 되는 그 왕관인 것이죠. 오, 주님께서는 저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가는 바르고 좋은 길, 선하고 당당한 길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생애 자체가 곧 저희 길입니다. Your life is our way.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주님을 향하여 My Lord, my God, your life is my way. 내가 내 갈 길을 갔노라 하고 그렇게 부르는 프랑크 시나트라의 노래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 물론 그 나름대로 세속적으로 연결해가는 어떤 인생의 회고로서는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My way 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가당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Your life is my way, not my life. 각성인 것이죠. Realization. 아, 내 삶이 내 길이 아니구나. 주님의 삶이 내 길이구나. Your life is my way. 그리고 거룩한 인내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인내, Your holy patience, 그것을 모범으로, 귀감으로, 표양으로 삼음으로써 영원한 월계관이신 바로 당신 주님께로 저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의 이 말씀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Oh, what great thanks I owe you, my Lord, who have shown me and all the faithful the good and right way to your everlasting kingdom. Your life is our way. And in your holy patience, we come nearer to you, my Lord, my God, who are our crown. Had you not gone before and taught us, if you had not gone before and taught us, 주님께서 미리 그렇게 가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who would have cared to follow, 누가 그렇게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겠나이까? 먼저 당신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렇게 가르셨기 때문에 We can imitate you, my Lord. 그렇게 저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책의 제목도 The Imitation of Christ. 준주 성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먼저 저희 앞에서 before us and taught us 앞서 가시면서 저희들을 가르쳐셨기 때문이죠. 알라스 아뿔싸. How many would have remained far behind had they not before their eyes your holy example? Behold, even we who had heard of your many miracles and teachings are still lukewarm. What would happen if we did not have such light by which to follow you? 아뿔싸. 그럼에도 조심할진저. 주님의 그렇게 탁월한 모험을 다 보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니. 주님의 기적과 교훈을 듣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 게으른데 still lukewarm. 주님을 따르는데 거룩한 빛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차마 어떻게 되었을런지요. 그나마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빛을 밝혀 주셨기에 그나마 이만한 것이 천만다행 아닙니까? Alas, how many would have remained far behind if you had not before their eyes your holy example? 주님께서 그들 눈앞에 그 거룩한 표양과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뒤처졌을까요? Behold, even we, 우리마저도 우리는 주님의 많은 기적들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우리들도 are still lukewarm. 아직도 미적지근하지 않습니까? What would happen if we did not have such light by which to follow you? 우리가 그런 빛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마저도 참으로 큰일 날 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The Imitation of Christ 준주 성범 안에서 토마스 아캠피스 성인은 주님과 그 제자, 바로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그 수승하고 깨달은 경지가 높은 진실된 devout disciple, 그 제자의 대화, 예수님과 그 제자가 나누는 대화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그 대화를 듣고 그 대화 가운데 오가는 지혜의 편련들을 모두 소중하게 보듬고 간직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